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거의 한달전 즈음에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동안 너무 좀 바쁘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전문적인 그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좀 소화하는 시간도 약간 좀 필요했고, 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시간이 좀 이제 나서 답변을 드리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도시설계 석사 과정에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동시에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따라오는 질문들을 한세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래스호퍼와 파이썬 이라는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건축 혹은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스호퍼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평소에 그래스호퍼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서 현재 그래스호퍼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중인데, 그래스호퍼를 중심적으로 제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파이썬을 다루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툴이에요, 툴. 그라스호퍼는 툴인데, 왜 그라스호퍼를 먼저 하기를 권하냐면, 워낙에 디자이너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가 있고, 특별히 라이노를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스케치업도 많이 쓰긴 쓰는데, 아무래도 스케치업의 단점을 라이노는 좀 보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드로잉 툴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노를 일단은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면, 라이노 인터페이스랑 굉장히 흡사한 게 그라스호퍼 인터페이스고, 어쨌든 똑같은 그 명령 체계 안에서 그 GUI라 그러죠? GUI 유저 인터페이스 아니면 뭐 그래피컬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그래프를 도형들을 이렇게 짜맞추면서 마치 스크래치처럼 그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그 프로그래밍 툴이 있어요. 저도 제 조카한테 계속 하라고 이제 종용하는 툴인데 어쨌든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은 똑같죠. 그래서 그라스호퍼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내가 그라스호퍼를 쓰게 되면 라이노로 뭐 도시나 건축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명령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라스호퍼가 좀더 유리하다. 만약에 내가 맥스가 편하다, 마야가 편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툴에 익숙하고 어느 툴을 많이 쓸 거냐. 그리고 그 툴에서 좀 익스플리식하게 뭔가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디자인하는 방법들이 있냐?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퉁쳐가지고 그래스호퍼가 라이노 윗단에서 도는 이제 툴이고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쓴다는 건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많은 유저들이 있고 많은 이그잼플들이 있고 많은 트러블 슈링을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이미 누군가가 올려놨고 그 문제를 누군가가 풀어놨고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노 그라스호퍼를 가지고서 파라메트릭이라든지 알고리즘믹 디자인을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스호퍼에서 중심적으로 제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라스호퍼 튜토리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쭉 설명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오피셜 웹사이트에 가보시든지 뭐 그라스호퍼 3D 웹사이트 아니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툴을 익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리스트가 어떠하고 뭐 라인이 어떻고 벡터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뷰랩이 어떻고 서피스가 어떻고 뭐 메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순차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예 친구가 원하는 부분들. 예, 예를 들면 난 도시랑 설계하잖아요. 뭐 도시 설계 같은 거 했을 경우에는 뭐 빌딩 풋프린트, 뭐 어떻게 보면 폴리곤이죠, 폴리곤 아니면 무슨 뭐 라인, 트임 같은 것들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내가 일부러 내가 이전에는 손으로 했다고 친다면 그거를 뭐 벡터를 연결해서 라인을 만든다던가, 폴리곤을 만든다던가, 뭐 빌딩 풋프린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라스호퍼 툴을 이용해 가지고 라이노에서 내가 손으로 작업했던 것들을 대체하는 훈련들. 그렇게 좀 프로시저하게 그손 모델링을 코딩 혹은 라이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 설계 쪽 이야기하게 되면 뭐 벽체를 어떻게 세운다던가, 그렇죠?
창문을 어떻게 낸다던가 아주 단순한 이런 모델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싱하는 것도 좀 알고리즘이크하게 짤 수가 있겠죠. 그런 훈련들을 좀 하시길 권하고 그런 것들은 예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한번두번 따라 보면서 내 디자인 랭귀지가 분명히 있죠. 내 디자인 랭귀지를 어떻게 그 파라메트릭하게 그라스호퍼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이용해가지고 짤수 있냐 이런 훈련을 좀 이렇게 원래는 내가 워낙에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컴퓨테이션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도시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류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GIS 데이터들 있죠. 거기서 보면 피지컬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랜드 유스 아니면은 뭐 빌딩 풋프린트 이런 것들 거의 피지컬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손으로 했다고 친다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뭐 파라메트릭하게 뭔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화면에 뭔가를 그린다기보다도 이제 데이터들을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가령 좀 피지컬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파퓰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혹은 이코노믹적인 그런 뭐 경제 활동, 도시 컨텍스트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가져와 가지고 뭐이 건물은 예를 들면 뭐몇 명이 살고 인컴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어떤 현실의 데이터는 결국 현실을 레프레젠트하는 건데 숫자로 그거를 가져와서 다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도시 모델링을. 그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알고리즘을 짠다던가 어떤 컨디션을 밑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던가 디자인 인터벤션을 줬을 경우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친구도 아마 그런 테크 트리를 좀 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작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 도시 쪽을 했기 때문에 감이 와요. 그 랭귀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런 것도 될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어요. 또 누군가 해놨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어떤 되게 특정한 아이디어, 나만 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나와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친구의 아이덴티티죠. 그렇게 그런 쪽까지 끌고 가야지 이제 결국에는 이 실력이 발휘가 되고 실제 마켓에서 이제 내가 높은 값에 팔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시작을 했으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그냥 해석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파이썬을 다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이 질문의 큰 틀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때 데이터를 임베드 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데이터를 임베드 시킨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내가 예를 들면은 어느 사이트 어나이시스를 나갔어. 거기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 내뇌 안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물론 수치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죠. 어쨌든 내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컬렉트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다운로드 같은 받는 거죠. 뭐그 도시, 그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파일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내가 엑셀로 이게 읽었어. 그다음에 그걸 이해를 했어. 그다음에 그거를 디자인을 접목시키려고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컨벤셔널한 방법이죠. 대부분의 그 지금 프랙티스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데이터를 읽는데 되게 데이터를 그냥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냥 이건 이럴 것이야, 저건 저럴 것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 딱 머문다는 게 이제 데이터를 할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포텐셜이 있는데 거기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짜야 돼요.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러려고 한다면 그라스호퍼라도 사실은 되게 복잡해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라스호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라스호퍼를 일단은 그 적응을 갖고 적응기를 갖고 결국에는 코딩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코딩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코딩을 못하면서 데이터를 이야기한다. 제가 생각할 땐 데이터를 제대로 뭐랄까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딱그 선상밖에 못 머물어. 결국에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다분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 중에서도 좀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C나 C++ 아니면 뭐 자바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그 내가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전에 그 뒷단에서 그 백본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물론 프로세싱을 통해서 자바도 쉽게 할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느 플랫폼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이고 데이터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내 실제 프랙티스에, 내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왜 파이썬을 주로 이야기하냐면, 여기도 다시, again, 다시. 우리는 라이노 쓰죠. 라이노 안에 파이썬이 임베드가 돼 있어요. 특별히 그라스퍼 파이썬을 쓰게 되면 되게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코딩은. 그렇기 때문에 그라스퍼 안에 있는, 인빌트로 들어있는 파이썬을 설치가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그냥 써라. 0부터 10까지 쭉 배워야 한다면 친구는 5, 6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리졸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저는 데이터 나올 때 거의 파이썬을 하거든요. 파이썬 아니면은 그 자바스크립트.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웹에다 바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파이썬을 쓰는 이유는 그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죠. 예,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때는 이제 타입이, 물론 타입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타입이 없는 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할 때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타입을 다 체크해줘야 되거든. 어떤 게 뭐가 들어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걸 고민하고 막 세이프가드 만들고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실제 진도를 못 빼고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시작을 해라, 비기너들은. 그렇게 좋고, 사실 파이썬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파이썬의 신택스를 이해해야겠죠. 예,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CAD를 가지고서 뭔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디자인하는 건 둘째치고 CAD 명령어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라인이 이렇고, 옵셋은 뭐고, 필렛은 뭐고, 챔퍼는 뭐고, 이런 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택스를 먼저 익혀라. 이거는 플랫폼 상관없이 신택스를 익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하는 걸 배워야죠. 뭐 스트링을 어떻게 파일스할 거냐.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스태티스티컬한 그 메소돌로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냐. 그럼 여기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데이터랑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한 몸.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몸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이걸로 이 데이터의 리졸트를 가졌었잖아요. 이 리졸트가, 이 결과물, 리졸트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리플렉트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지오메트리를 또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넓게 이 모든 걸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나물의 그 밥인 거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학생들 가르쳐보고, 그리고 이렇게 실무자 혹은 뭐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데이터 뭐 프로세싱 혹은 그 컴퓨테이션 잘 몰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 프랙티스를 해오고 있었어요, 사실은. 도시를 읽고, 그 다음에 디자인 디벨롭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굳이 컴퓨테이션을 그 아이디어를 안 갖고 와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어. 왜? 일단은 CAD를 쓰잖아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밑단에서 돌기 때문에 그 랭귀지대로 가기 때문에 그 랭귀지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준다고요. 뭐 라이노면 라이노, 맥스면 맥스, 혹은 스케치면 스케치만의 랭귀지가 있어요. 지오메트리 랭귀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 된다. 전체적인 그 빌드, 테크트리는 그러하다라고 이제 넓게 보시면 좋고, 어쨌든 이제 학생이시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죠.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박사를 했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옛날처럼 뭐 하나 해놓고 간판 걸어놓고 에헤만 해서 돈벌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점점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돼요. 네. 실력을 쌓으려고 하면은 남들보다,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챙겨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남들 다 하는 거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새로운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 나만의 어떤 독창성, 나만 할수 있는, 예? 그러니까 더 베스트가 되기보다는 더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유니크니스를 키워야 된다. 이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for Python,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베이비 스텝이에요. 이거를 해놓고, 꽤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 여러분이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많이 압축해가지고 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물론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레벨 디테일이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좌우지간 테크트린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이제 MIT Sensible City Lab인데, 선생님께서는 MIT Sensible City Lab에서 연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의 목표가 있는데, 일단 그 1순위 연구실이 센스비스 랩이라고 하고 있고, 그 랩에서는 디자인과 데이터를 동시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도출까지 끌고 가는 연구실인 걸로 알고 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 연구실에 어떤 역할을 하셨으며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저와 같이 단순히 도시적으로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요? 모든 학생들은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만 그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데이터를 다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연구실이라면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혹은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래밍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지 만약 알려주신다면 지원하는 날까지 그 프로그램들을 익히려고 계획 중입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좀긴 얘기가 될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센서비스티 랩에 대해서 저의 경험,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랩을 나온 지가 벌써 뭐 5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5년이 뭐야? 더 넘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거기 한국 분이 또 계실 거예요, 몇 분이. 그분한테 직접 컨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도 괜찮다.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제가 그 MIT에서 직장 구한 그 비디오, 거기서 제가 그 이거를 약간 시간 순서대로 풀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비디오를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죠.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MIT 센서비스티 랩 같은 경우는 그 칼로 라티 이제 디렉터죠. 그 디렉터가 이제 디렉팅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특별히, 아 진짜 이거 얘기하면 긴데 제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특별히 이제 그 연구를 외부에서 따오거나 아니면은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와요. 예를 들면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센서비스티 랩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계속 그 사람들을 하이어 하거든요. 하이어 하는 게 이제 주로 오는 사람들이 포닥 오거나 아니면 지금 MIT 학생들 중에서, 왜냐면 MIT 같은 경우는 장학제도 잘돼 있어서 그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거의 5년 전, 6년 전 기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큰 틀은 비슷할 거야. 하여튼 학생들 이 학교를 다니면서 랩에 들어가면은 뭐 하프라든지 풀타임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월급까지 줘. 그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고, 아니면 저처럼 스페셜리스트. 지금 무슨 일 하셨냐 물어봤는데 저는 거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했거든요. 리서치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저처럼 스페셜리스트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팀을 만들죠. 팀은 그때그때 달라요. 프로젝트가 뭐가 외부에서 들어오냐, 뭘 갖고 오느냐랑 그때그때 달라서 팀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이거 좀 한다, 이거 하다 이거 부딪혔는데 그럼 걔한테 물어보고, 필요하면 팀에 완전히 인볼브 되고, 또 끝나면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젝트에 인볼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랩에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거기 이제 그 MIT 도시 쪽 관련돼 있는 거기 뭐 PhD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가정한 그 러닝을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를 하고, 저희 같은 이제 스페셜리스트라든지 뭐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뭐 도시 소셜 이런 쪽에서, 유럽에서 저 있을 때는 포닥한 애들이 왔었거든요. 걔네들은 뭐 귀신이죠. 데이터 읽어내고, 그리고 머신러닝 하고. 여러분들 머신러닝 하면 너무 이렇게 바이어스가 많은데 막 로봇들이 움직이고 뭐안 되는 게 대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데이터를 그냥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해석할 때 쓰는 하나의 어떤 그 이제 필터 같은 거죠. 예. 또 사실 머신러닝이 요즘은 딥러닝 뭐 이런 쪽뭐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서, 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면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펀더멘탈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고,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이 돼요. 정말 갖고 와요, 여기저기서. 혹은 들어오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프로젝트에 맞춰서 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메소돌로지들을 사람들이 이제 뭐 워낙 전문 영역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 뭐 페이퍼를 쓰거나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죠. 그래서 디자인과 데이터를 동시에 다 다루고
분석하고 뭐 실질적인 디자인까지 도출하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 그냥 프로토타이핑만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안 돼,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구라는 게다 그렇죠. 일단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하여튼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그냥 말 그대로 연구 활동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하다 안 되면 다른 식으로 하고 또 이거 하다 안 되면 약간 바꾸기도 하고 실제 프로젝트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타겟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리서치 환경이니까 좀 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지금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쭉 있고 저도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다 했거든요. 한 제가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물론 왔다 갔다 했지만 있으면서 뭐 이제 완전히 인볼브된 경우도 있고 중간에 야 이거 좀 도와줘서 확 붙어갖고 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프로젝트가 인볼브가 돼서 프로젝트 보면 이제 제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들도 몇개 도와준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팀 그룹 만들어서 하는 이런 형식으로는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어쨌든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계속 이것저것 뭐 그러니까 파셜리 서포트 하거나 뭐 풀리 서포트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리서치를 막 리드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에 인트레스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뭐 물론 실력도 안 됐었고, 그때 당시는. 저는 어쨌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쪽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 프로세스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2D나 3D로 어떤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들. 근데 결국 페이퍼가 나가고 뭔가 나갈 때는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랑 그 앱스트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전체 이 리서치가 주장하는 어떤 씀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가져와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특별히 뭐 포닥하는 애들은 지가 그걸 하고 있다가 나 이런 연구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아예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 애들도 있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 연구만 하는 애들도 있어. 걔네들은 월급 좀덜 받아. 예. 그리고 저처럼 완전히 이렇게 지네릭하게 일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연구 갖고 와서 다른 애랑 같이 하면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예. 그리고 그 저와 같이 단순히 도시적으로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요? 있겠죠. 있는데, 만약에 내가 MIT에 있지 않거나 외부에서 지원하거나 하면 그만큼 나의 셀링 포인트를 잘 전달해야겠죠. 제가 그 랩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런치 미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딱 골라가지고 런치 미팅을 했는데 그때 주로 외부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우리 이제 음식 사다 놓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끝난 다음에 보트를 해가지고 얘를 뽑냐 안 뽑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하버드 GSD에서 몇몇 지원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근무하면서. 그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GSD적인 어프로치 하죠. 되게 뭐 아이디어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정확히 쓰임이 있으면은 뭐 가능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약간 프랙티컬한 랩이기 때문에 일단 학원은 아니다. 예, 뭔가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룬다는 개념이 되게 모호해요 여러분들 이게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이터 다룬다 뭐 여기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하는 사람들 혹은 건축이나 도시 쪽 하시는 사람들도 데이터나 이런 얘기를 막할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저의 백그라운드는 명확하니까 근데 솔직히 잘 모르거든 그냥 얘기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데이터 스트럭처도 한번못 잡고 어떻게 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아는 레이어가 전부는 아니겠죠. 물론 윗단의 레이어도 있고 되게 디테일하게 임플멘테이션하는 레이어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할수 있는 실력은 안 된다.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라고 하면 이것도 진짜 비디오를 찍으면 한몇 시간 찍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 자체는 어떤 현상을 숫자로 모델링을 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려면은 그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데이터를 CSV나 뭐 JSON 같은 걸로 쉽게 설명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내가 빠르게 뭐 서치를 하고 소팅을 하고 무슨 어떤 스태티스티컬한 그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긋는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의 전체적인 어떤 그뭐 알잖아요. 뭐 미니멈, 맥시멈, 뭐 에버리지. 하여튼 어쨌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다거나 숫자로 혹은 뭐 지오메트리적으로 공간상에서 뿌린다던가 이런 것들 다 총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다룬 능력,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다 디자인하잖아요. 대학교 1학년만 가도 다 디자인하고,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상은 다르잖아요. 실무에서 막 10년, 20년 하신 분도 디자인하시는 거고, 내가 그냥, 예를 들면 포토샵 갖고 뭐 살짝 해도 그것도 디자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요? 이것도 사실 되게 애매하다. 이게, 근데 제가 질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까는 제가 전에 제 경험을 설명해 드린 건첫 번째 에스펙트고 두 번째 에스펙트에서는 지금 질문자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그다 단계를 거쳐온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어디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좀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어떤 단기간 안에 뭔가 되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속성으로 딱 쪽집게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일단 불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돌진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겠지만 일단은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말고 실력을 좀 쌓자. 실력을 쌓을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내걸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뭐 코딩을 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 있죠. 그걸 다시 리비짓 하세요. 가서 데이터로 다시 한번 보고, 왜냐면은, 다시 이야기하면 새로운 뭔가를 공부할 때, from scratch 하는 게 어쩌면 기본인데, from scratch라고 하면, 아니,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기본이긴 한데,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형식적 측면에서는 기본이긴 한데, 내용적 측면에서는,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건 바보예요. 내가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놀리지들을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계속 붙여나가는 거거든요, 살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지 말아라. 급하게 보지 말고, 일단 저는 그래. 한번 지원을 해봐라. 예, 왜냐면 계속 열려있고,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할 거예요. 그럼 인비테이션을 받고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원을 해봐라. 떠들어도 괜찮다. 근데 적어도 나의 위치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켓에서, 그 시장에서, 센스스리 랩에서 요구하는 그 인력들과 나의 현재 위치. 그쵸? 왜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큰 그림을 봤을 때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는 일단은 느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루아침에 한 달, 두달 해가지고 되는 건다 하게요, 사람들? 그러면은 재미없죠.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보고 준비를 하면 좋다. 근데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 어떤 something special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것들. 예를 들면 제가 그뭐 파이썬 같은 강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예요.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리서치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하다 보면 리서치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아니면은 궁금증이 생겨. 아, 이쪽으로 공부해야겠다. 저쪽으로 공부해야겠다. 디렉션이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한 번, 두 걸음 하다 보면은 이게, 아,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 저쪽으로 하면 되겠네? 그런 감이 나와요. 왜? 이미 친구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굳어져. 굳어진다는 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동적으로 계속 굴러가겠죠. 왜냐면 확실히 내가 모티베이션이 있고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건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MIT Sensitivity Lab 같은 경우는 사실 뭐랄까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옛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같은,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센스시티 랩이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고, 특별히 저는 제가 뭐 버클리랑 GSD를 나왔지만, 거기 인맥들은 그냥 학생들 인맥인 거고, 여기 인맥이 사실 지금도 되게 스트롱해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참 고향 같은 곳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일하는 거 서로 이렇게 정보를 서큘레이트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좀 좋은 어치브먼트를 만들면은 칼로 라떼한테 메일을 보내요. 야, 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하고 있어. 여기 직장 됐어. 이렇게 안부를 이제 전하거든요. 좋은 곳이었죠, 저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디자이너의 향후 미래 및 진로. 질문을 읽어보면, 건축
혹은 도시 설계를 베이스로 하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보통 어느 분야로 많이 진로를 나가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구글의 사이드웍스 랩 같은 곳이 데이터와 설계를 동시에 해서 스마트 시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혹은 다른 진로가 있나요? 데이터가 요즘 누구나 어떤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서 막상 배우고 다 다룰 줄 안다고 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많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이분의 이제 위치가 대충 나오거든요. 우선은 되게 비기너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좀 제가 지금 세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학교 후배기도 하고 좀 남녀 같지 않기도 하고 어쨌든 가다 보면 만나게 돼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러다 보면 만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정확하게 어떤 제 생각을 확확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돌직구를 빵빵 던지고 있는 건데 뭐 충분히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 한 20년? 20년이 뭐야? 한 25년? 어떻게 보면 CAD라는 시스템이 처음 오토캐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런 문제거리가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야, 드로잉을 치고 이 손맛이 있는데 이걸로 해야지 컴퓨터로 설계가 그게 돼? 야, 그건 설계 아니지. 분명히 이런 이슈가 그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갈렸을 거야. 한 CAD를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야, 건축은 그게 아니야. 모형 스터디하고 손으로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트레이싱지에다가 막 이렇게, 예? 펜 바꿔가면서 3mm, 5mm, 막 9mm 바꿔가면서 하고, 야, 이게 설계지 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전 여기서 누가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러다임이 어떻게 도는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3D를 하게 되면, 약간 뭐랄까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 막 3D 하게 되면, 야, 너 뭐냐? 막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전과 있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왔냐?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설계 자격증 땄거든요. 그럼 공고 나왔어요, 공고. 그래서 이제 그 제도 자격증도 따고 어떻게 보면 스케치하고 이거 하다가 이제 대학교 와서 저는 CAD를 접해서 이제 CAD를 공부했는데 그 교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요즘 가보잖아요. 10년 전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10년 전, 네, 20년 전이었다. 어쨌든 20년 전에 그랬고 10년 전에 가보면은 여러분 3D 다 했어요, 학생들이. 렌더링 다 해. 요즘 학교 가보잖아요? VR도 다 해요. 요즘 학교 보면 VR도 하고, 막, 머신러닝도 하고, 어쨌든 뭐, 깊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고 와서 쓴다고요. 근데 사실 거기에 기반하는 게 뭐냐면, 결국 데이터거든요? 결국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계속 파운데이션에 접근하다 보면은, 데이터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물론, 다른 쪽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 친구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박사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실무의 컨텍스트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경쟁해야 될까요? 예, 저는 제 조카한테도 제가 거금을 들여서 컴퓨터도 사주고 하면서 약속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을 하자, 삼촌이랑 같이 프로그래밍. 왜냐면 프로그래밍은 결국 어떻게 문제를 디컴포즈하고 문제를 풀어내고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영역이든 간에 제 눈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안쓴 데가 없어요. 단순히 일반 소규모 설계 사무소 뉴욕에 있는 조그만 아뜰리에 사무실 가도 데이터를 다 써요. 자기네들이 데이터 쓴 레벨에 따라서 다른 거지 다 쓰고 있어요. 도시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어떤 읽거나 가령 사이트 어나리시스를 하더라도 실제 방문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도시를 이야기해서 랜드 유스 데이터를 갖다 쓰잖아요. 아니면 파퓰레이션이라든지 인컴 이런 것들 다 데이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보는 눈보다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 데이터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더 올바르게 잡고
본인이 했던 과거의 작업물들 돌아보세요. 다 데이터였을 거야, 아마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뜨는 게 좋다. 새롭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파운데이션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멘탈 스트럭처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그 뉴욕에서 예전에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 어쨌든 저는 이제 설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설계 포지션으로 들어가죠. 설계 포지션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컴퓨테이션도 있는데, 제가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쓰고 이런 게 설계에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건데, 그걸 보고 할수 있으면 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더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정의를 좀 해라. 데이터가 친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딱 단순하지 않다. 되게 넓게 볼수 있다. 어떤 단순하게 어떤 숫자 아니면 무슨 뭐 인공지능 뭐 돌리기야 이거는 그냥 이제 되게 그 표면적인 이야기인 거고 건축에도 데이터 굉장히 많아요. BIM 데이터도 데이터죠. 그리고 도시 하시니까 도시 설계 쪽도 어떻게 보면 환경 데이터들, 에너지 데이터들, 그다음에 사람이 느끼는 휴먼 데이터들, 퍼셉션도 있고 뭐또 여러 가지 서큘레이션 데이터 이거 다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로 이야기되면 할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경쟁을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로 많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젊은 친구라고 했을 경우에 얘기하는 게 저는 10대 친구들이거든요. 10대 혹은 20대 초반 애들. 정말 머리 말랑말랑한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브렉댄스 쳤었거든요. 제가 이제 2001년 가요대상 한중가요제 오프닝 무대 저희 팀에 됐어요. 프로페셔널로 제가 3년 하다 군대 갔거든요. 그때 당시 하나의 기술을 익히려고 그러면 우리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어렵다 해서 우리는 막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한 10년 이렇게 흐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갓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 어렵다고 생각했던 기술들 애들 다 하고 있어. 분석을 해봤죠. 이거 뭐가 차이일까? 그때랑 지금이랑 뭐 근력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렇게 몸의 유연성도 그렇고 근데 뭐가 다를까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실 어려웠었어요. 다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론도 별로 안 좋았죠. 우리 때는 이론이 확실히 좋지 않았어요. 비디오도 그렇게 잘 없었기 때문에 분석도 제대로 못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항상 기술을 터득을 했으면 잘안 가르쳐줬어. 왜냐면 그게 내 재산이니까. 요즘도 그러하긴 해요. 근데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비보이들 보시면은 이론이 되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에어트랙 같은 걸 먼저 시작해. 되게 어려운 기술부터 먼저 시작을 해. 다 하니까.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되는 거야. 이런, 물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없이. 예.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재정의를 하자. 도시랑 건축하셨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걸 한번 다시 리비짓 하면서 조금 개념을 잡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드웍스는 사실 구글에서 이제 알파벳으로 넘어갔죠. 거기도 제 친구들이 한 3, 4명 정도 있어요. 제 샘플 안 있을 때 있던 친구들도 한 3, 4명 있고, 학교 얼룸나이 친구들도 몇명 있고. 그래서 사이드웍스 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요즘 뭐 토렌토 쪽에다 해가지고 실제 임플멘테이션을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기 있는 2007년도 때 사실 제가 그쪽 인터뷰를 봤었어요. 그래서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기도 올라가 봤거든요. 건물도. 근데 그 친구가 아직 우리는 그 뭐랄까 굉장히 이제 베이비 스텝이다. 해서 그때는 주로 아티클 쓰고 있고 그냥 시나리오만 정하고. 근데 요즘은 실제 좀더 진도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토렌토 쪽에 캐나다. 그쪽에서 한 분야를 맡아서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냥 들은 걸 제가 전달 좀 해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많죠. 첫째, 일단 다 다른 데서 옛날부터 해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스마트 시티다, 뭐, 오토노머스 비행기를 이용한다, 뭐, 도시에 어떤 뭐,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한다. 이거는 사실 한국의 건설 회사에서도 하고 있고, 뭐, SOM이나 뭐, 큰 KPF나 이런 회사들 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오고, 그런 랩이 있는 것도,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컴퓨테이션 도시 쪽 하면은 항상 나오는 토픽들이니까, 뭐, 이렇게 생소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알파벳에서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곳만이 데이터를 쓰고 혹은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과연 이런 곳안 가면 어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건 일단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일단 아셨겠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모르니까 당연히. 저도 제 아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제가 아는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나쁘지 않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배우고 할줄 알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새롭게 뭔가를 something 스페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데이터를 풀리 리셀렉트 하는 거를 일단 먼저 연구를 해라. 예. 왜냐면 거기서도 지금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눈이 안 떠지고 기술이 안 돼서 지금 최전방에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혹은 많은 오퍼튜니티를 놓치고 있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질문자 같은 이런 인재는 새로운 뭔가를 찾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인더스트리를 바꾸는데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가 뭐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라. 이 말은 무슨 뭐 센스부시티 랩처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사이드웍스 랩처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임베드 시켜라. 예. 내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필요한 걸 가져오고 이해하고 스태티스티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왜 자꾸 통계를 얘기하냐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하다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바로 같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데이터랑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한 몸이면은 통계가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세계는요, 그냥 한 몸이야. 하나야.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도메인이라는 거. 건축이면 건축, 패브리케이션이면 패브리케이션, 어반이면 어반. 뭐야, 각각의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메인 놀리지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랩핑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도 데이터 쓰죠. 정말 많이 써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아시죠? 크래프트십, 그 장인 정신이랑 이코노믹 이두 개가 싸우면 항상 이코노믹이 이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패러다임을 보이고 싶으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어디가 돈이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인 사람들이 과연 뭐에 포커스하는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건축 컴퓨테이션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부동산 쪽 있잖아요. 리얼스테이트. 걔네들이 진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계속 그 스스로의 어떤, 이제 어떤, 뭐랄까, 우월감으로 이렇게 벽을 치고 있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 쇄국정책의 말로는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회고, 지금 이런 생각을 가졌고, 저한테 이메일까지 이렇게 주실 정도면은, 또 글도 사실 한달 전에 먼저, 두달 전에 먼저 주시고, 한달 동안 글을 준비해서 저한테 이메일도 주셨더라고요. 또, 학교 후배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랑도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 비디오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다 하면 공부를 하세요. 부족한 부분. 코딩 공부하시고, 파라메트릭 기본적인 것들 공부하시고, 그라스호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통계 공부하시고, 머신러닝도 공부하시고, 같은 이야기예요, 다. 통계랑 머신러닝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잡마켓을 보세요. 그러면, 오, 여기도 됐었네? 저기도 됐었네? 시야가 확 열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그레이드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 항상 학교 졸업하고 박사를 졸업해도 끝이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기 리서치 탑픽만 있는 거지. 이제 시작하는 거야. 박사 나도 솔직히 제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친구들 봤을 때10중7 정도는 그냥 학교 졸업한 거예요. 예. 자기 thesis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깊은 어떤 통일장 이론처럼 모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아, 결국 이걸 얘기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못 해봤어요. 물론 저도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근데 그거에 접근하려고 그러면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 안에 확 빠져 들어가야 돼요, 그냥.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냥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그것만 존재하게끔 완전 초집중해서 집중한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쭉 지내다 보면은 그런 통일장처럼 모든 그간의 지식의 그 프라그먼트들이 뭉쳐가지고 큰 그림이 탁 눈앞에 보여질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들을 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실력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다. 학위가 안 만들어줘요. 디그리가 안 만들어줘요. 학교가 안 만들어줘요. 자기 위치가 안 만들어줘요. 다 탈러가 나요. 그리고 요즘은 다 알아요. 학생들도 알고 실무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이거 비디오를 여기까지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 부족하고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쉐어하고 아는 부분들 서로 나누고 저도 제가 비디오를 주로 통해서 이렇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지만 저도 오프라인이나 다른 온라인에서는 저도 계속 물어보고 계속 흡수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계속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인더스트리를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이제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조금 서로의 그 리스펙트. 저는 다른 영역들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여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리스펙트가 너무 좋아.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뭐 백핸드는 백핸드, 프론트핸드는 프론트핸드,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각각의 도메인도 있잖아요. 뭐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분석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그런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높아지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이미 뭔가 뉴스를 접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늦은 거야. 내가 접했다는 건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패러다임, 공이 갈 방향. 공을 막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에 내 모든 경제적인, 실력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춰서 과연 내가 이 공이 갈 방향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치고 들어갈 건지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걸 고민하려면은 나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무슨 사실 뭐 우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안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뭐랄까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점수 받아야 되고 남들 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거기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 피팅이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인생 친구가 이제 어떤 커리어 파스를 쌓아 나갈 때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리소스가 되고 사실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서 한 20년 정도 지금 있는데 한뭐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런 패러다임들이 계속 변해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대한으로 제 스스로를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냥 버려야 될 부분들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안배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불나방들이 존재를 해요.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하고 뭔가를 하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그걸 되게 평면적으로 되게 단면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항상 그냥 그때 어떤 무슨 이렇게 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 내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게 더 텀이 더 짧아지고 실력이 더 중요하게 요구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실력이 밑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느꼈으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건축 설계 쪽에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설계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중에서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몇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도모하는 스탠스를 가진 사람과 그때 그 찰나의 어떤 그 키워드를 활용하려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나요. 확실히. 그건 제가 개런티해 드릴게요. 그런 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모든 뭐 인더스트리라든지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고, 왜냐면 솔직히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 기존에 그걸 근거해서 올라가거든요. 또 근거해서 올라가고 근거해서 올라가고 전혀 새로운 게온것 같지만 결국엔 그전부터 계속 마치 화산이 터지기 전에 용암이 흘러나오듯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할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인가? 난 누군가? 나는 여기서 뭘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 한다면 이 도둑질도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과거 했던 부분들과 압축을 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라는 건뭐 물건을 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잡마켓에 내놓든지 아니면 어디든 내놓아서 뭔가 팔려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라.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제 경험이에요, 경험.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런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퍼블리클리 말하다 보니까 저 후배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죠. 뭐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사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 기준일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 패러다임을 알아도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take advantage,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베네핏을 챙겨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10중한 7, 8은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왜냐면 전혀 뇌구조가 달랐거든. 그리고 기존 것도 계속 잘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마치 초등학생이 된 기분, 바보가 된 기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인더스트리가 다르니까, 뇌구조가 다르니까. 왜냐면 아무래도 CS 쪽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들 때문에 그거를 많이 못 견뎌해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 되면 정말 그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와 정말 저 사람 되게 대박 날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놀리지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한겹 차이. 왜? 그 두터운 층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 지구의 중력에 더 이상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터운 층을 사람들이 많이 못 뚫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제가 한 지금 이 NJ 채널 한 2년, 사실 이거를 얘기하기 전까지,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는 뭐가 더 됐죠.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2010년도부터 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도 내가 진짜 노파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친구도 분명히 그런 거에 부딪힐 거다. 근데 제가 이런 부딪히는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냥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분량을 채우세요. 계속 분량을 채우고 힘들고 당연히 실패하죠. 예. 어떤 제 주변에 뭐 되게 자리를 잘 잡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처음엔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못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기보다도 내가 이걸 왜안 해도 되는지, 내가 왜 이걸 할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줘요. 그래서 아, 이미 마음이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게올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계속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라고 그거 안올것 같아요. 저도 오거든요, 그런 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것들을 대충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 많이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런 피드백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감정 배제하고 다뤄내려고 노력을 하죠, 항상.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CS 쪽에서는 사실 실력보다는 자세를 봐요. 얘가 얼만큼 빨리 픽업하냐, 러닝 커브가 어떠냐, 문제를 다뤄내는 그 스탠스가 어떠냐. 왜냐면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고, 특별히 엔트리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이 정도면 크게 다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문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뭐 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같이 나눠서, 혹은 또 팔로우 퀘스천 주시면 소화를 해가지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좀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